안녕하세요. 우리말 나들이 엄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민형입니다. 민형 씨, 이제 곧 설인데 떡국 끓일 줄 알아요? 아, 그럼요. 소고기 넣고 끓이기도 하고 굴을 넣어서 시원하게 끓여 먹기도 하죠. 그렇죠. 근데 떡국 끓이면 마지막에 보기 좋게 고명을 얹잖아요. 이 고명에 관련된 우리말 알아볼까요? 고명은 음식의 맛과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음식 위에 얹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. 음식을 만들 때 주재료 위에 얹어 예쁘게 장식하는 고명에 딸이 붙어 생겨난 말로 고명딸은 아들만 있는 집에 돋보이는 예쁜 딸이라는 의미로 아들 많은 집에 외딸이란 뜻입니다. 아, 이 음식에 빗대서 표현해서 그런지 더 정감 가고 더 예쁘게 느껴지는 우리말이 아닌가 싶네요. 네, 가족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누면서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랄게요. 우리말 나들이.